스몰 fx는 3차함수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거 한번 그려볼게요. 3차함수인데 기함수 원점 대칭 형태니까 얘가 0이고 얘랑 얘랑 길이 같아요.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다면 1은 여기 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라지 f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저 위에 있는 스몰을 적분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적분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확실히 얘는 0을 지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에서 라지는 여기를 지나죠. 자, 요런 그림 갖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갔을 때 라지의 0의 함수값은 이거 적분한 값이잖아. 이만큼 0이 되면 어딘가까지 좀 올라갔을 것 같아. 적분한 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앞에서 저금해 놓은 거다 까먹고 다시 0 되겠죠. 1 돼가지고. 다시에는 0이 돼. 만약 이 그림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음수로 조금 내려가다가 적분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 다음 얘랑 비슷한 넓이를 까지 적분하게 되는 동안에는 0 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해서 생각하면 라지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인데 스몰이 기함수니까 라지는 우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 생각한 이 그림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가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라머에서 한번 보니까 라지는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얘는 극대만 존재하죠. 없네요. 그럼 이 그림은 아닌가 봐.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린 small f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요 속에 집어넣으면 1도 무조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밖에 있다 그러면 1도 밖에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속에 있는 경우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기함수는 이래 생겼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라지는 적분값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적분화 세우고,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이죠. 마이너스 1에서 0을 지납니다. 여기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적분하는 동안은 음수값이죠. 음수가 좀 쌓였네. 요만큼 쌓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지게 되는 어느 특정 부분까지 적분하게 되면서 얘는 다시 0이 한번 됐다가 0, 여기까지 가는 순간은 이거랑 얘랑 더 서로 상쇄시키고 이만큼 플러스로 좀 올라가는 형태. 얘가 0,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시 요만큼 가면 까먹어서 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로 조금 요만큼 내려갔다가 요거랑 같은 부분 지나 적분할 때까지 0이 되었다가 1이 되면서는 좀뭐 늘어나는 형태. 근데 그림 내가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 0일 거라 그러면 라지는 우함수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걸 가정을 했을 경우에 1이 한요 정도 오게 되는 형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극소를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아, 그러면, small fx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 앞에 근이 하나 있어야 되고, 1의 안쪽에 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인가 보다. 그 다음에 라지는 그려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뒤에는 쭉 얘는 또 증가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가능하겠네. 그
그 다음에 GM은 곡선 large랑 y는 m이랑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우함수니까 극소값을 뭐랄까요? 극소값이 얘는 극대값. 네. 그러면 GM 같은 경우에는 m이 극소보다도 작으면 교점 개수가 0이죠. 그 다음에 m이 극소값이 되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극소에서부터 극대 사이에 있다면 네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대가 되면 세 개고요. 극대보다도 m이 크면 두 개로 쭉두 개인 거. 0에서 불연속이라 그럽니다. 이 중에서 극대극소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면적이랑 같아지는 여기 알파, 뭐 예를 들어서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알파인데, 여기 보면 극소에서 0이니까 극소에서 불연속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선 계속 이렇다가 대에서 다시 또 불연속 생기죠. 뭐라고 표현할까? 요거 두개 합쳐서 극소에서 불연속이에요. 요거 두개 합쳐서 극대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극대랑 극소 중에서 m이 0일 때 불연속이 되려 그러면 확실히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0인데 여기서 내려가서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m이 0일 때 불연속이 되려 그러면 극소는 m이 0이 될수 없는 거잖아.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내려왔으니까 분명 극소는 음수인 거는 수식 안에보다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이게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함수값이 0일 테니까 내려가서 극소 생길 테니까. 그러면 m이 0이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극대 극소 중에서 극대가 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극대가 0이어야지만 이 말이 성립하는 거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극대가 0이 된다 그러면 요 부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내리갔다 올라가는데 플러스 되는 게 없대요. 요 부분의 면적이랑 요 부분의 면적이랑 해서 서로 상쇄되고 요만큼 더 플러스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간대. 그러면 이거 넓이 합친 거랑 요거 넓이 합친 거랑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주황색의 이 넓이랑 파란색의 이 넓이가 실제로 같아서 서로 상쇄되어서 얘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로 된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large fx에서 얘가 0에 접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될 거라면 우리는 근을 다알수 있죠. 마이너스 1 지나고요. 1을 지나고 0에서는 접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를 적분했으니까 4분의 1이 최고창이겠죠.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x3승 뭐시기 적분했으니까 4분의 1 x4승으로 시작할 거야. 라지. 우리 라지가 궁금한 거. 그래서 라지 x는 최고창은 4분의 1인 거고 x에서 접하게 되니까 x제곱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의 1, x의 마이너스 1 형태여야지만 여기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는 형태. 그래서 라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지의 2는
4 약분약분 3 빼기 1 3 됐고요. 그 다음에 지의 2는 뭘까? 지의 2는 이렇게 생긴 라지랑 y는 2가 되는 이런 직선이랑 교점의 개수 물어보자. 얘는 두 개겠죠.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되겠죠.